문제 드릴 텐데요. 자, 문제를 화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명왕 에디슨의 명언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바로 답을 주관식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주관식이에요. 뭐한 글자가 될 수도 있고 한세 글자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문제 나왔네요. 토마스 에디슨,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것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발명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토마스 에디슨, 할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우리 신체 부위하고 관련했죠? 힌트를 드리면? 하체 쪽이요. 신체 부위하고 이렇게 하체 쪽으로 드린다면. 포인트, 힌트를 한번더 드린다면 신체? 숫자와도. 네, 그렇죠. 숫자와도. 한 글자 맞죠?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하체 쪽에 있는 거죠? 하체 쪽에? 하체? 하체예요? 하체 하나? 잘모르겠습니다. 자, 팔다리, 뭐 귀, 눈, 한 글자 SM님이 올려주셨는데 발 아니면 팔 같죠? 지식이 너무 없다고 하셨는데 다 사실 몰랐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병원 요거까지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는데 하나씩 넣어봐서 말이 좀더좀 풀리는 거. 알수 없다면, 할수 없다면, 귀수 없다면. 자, 여러분께서 팔 너무 직설적인데 하셨는데 이번에 조금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힌트를 드렸고, 자, 시간이 타임 오버가 되네요.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정답이요. 토마스 에디슨,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발명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볼 수 없다면이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 검색해도 안 나와요. 아, 근데 제가 교수님, 네. 제가 아까 문제 푸느라 아니 팔이 하체. 아, 제 팔이 길어서. 너무 연막을 해주신 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에디슨, 그 전력 산업을 창출한 아버지라고도 하고, 아까 사실은 어떤 분 댓글창에서 조금 전에 본주의의 왕 아니냐 이렇게 네네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에디슨이 보통 그 천재는 1%의 영감과 네. 99%의 노력으로 완성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실제 발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네. 이제 커피 믹스에 의해서 보듯이 실제 커피 믹스는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개발이 됐거든요. 네. 하지만 그 성분을 아주 맛있게 하고 끝에 이제 설탕을 잡고 따를 수 있게 하고 이런 게 다 발명이에요. 네.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다 했는데 에디슨이 그 상업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산업재산권은 커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니까 네. 결국 그런 걸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배워가시라고 하나만 네. 얘기하면 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팁을 교수님 주신다니까 집중해 주세요. 네. 특허, 상표 이런 것은 선원주의라고 해서 선출원주의입니다.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독식한다. 아까 상표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우리 정관장을 팔려고 중국에 가보니까 먼저 등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뺏어오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출원해서 권리를 독식할 수 있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선출원주의, 선원주의. 선출원주의. 오늘 요거 한 개만 네. 배우고 가셔도 두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네. 용어다, 이렇게. 우리 두 시간까지 합니까? 두 시간만 했으면 좋겠었어요. 자, 여러분, 두 시간까지는 안 갔으니까 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발명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팔리는 게 유용하다는 그런 네, 이야기겠죠. 네. 유노 취미가 발명이래요. 또 어떤 데서 만난 적이 그리고 특허는 사실 팔려고 독점해서 팔려고 공개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가끔가다 테레비 보면은 음식 만드시면서 카메라 비치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음식 만드시는 분들은 네. 그 영업 비밀로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확히 공개해서 팔 기술이라면 공개해서 독점권을 행사하는 게 좋죠. 자, 멜두기님 포인트 많은 분들 부럽다 하셨습니다. 설거지 얘기 좀 하셨지만 말씀. 원래는 다음 날 하시잖아요. 제가.